소독 그냥 손 소독. 가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생활 방역 들어가면서 가회농가의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회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꽃 사고 그다음에 플라워 포킷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꽃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매우 좋아했습니다. 또 가회농가 측면에서는 과외의 매출이 발생이 아닌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좋아하셨고, 그래서 직원들은 마음으로 풍성해졌고, 또 가회농가는 재정적으로 든든해졌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상생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생활방역은 들어갔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그리고 깨끗하게 손을 닦고 마스크를 하는 특히 손을 닦는 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99%가 물입니다. K-Water가 물을 관리하고 있고 물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손 소독제를 통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간단하게지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지역의 여러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소상공인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지역 화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에 대한 기업 지원 부분은 R&D 부분에서의 투자를 저희들이 좀 더 늘려나가고. 저희 회사 자체가, K-Water 자체가 플랫폼 기업입니다. 우리가 시장을 가지고 있는 상수도나 기타 여러 시장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과 접속되는 여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R&D와 또 스타트업 기업들의 인큐베이팅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